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차량 견인 기사는 태연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태연은 이날 오후 7시 39분께 벤츠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주행하다 앞서 가던 K5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K5 택시는 그 앞에 아우디 차량과 다시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2명과 아우디 운전자 1명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연은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연은 소속사를 통해 자신의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상대 차량 운전자와 승객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며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이번 사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해자가 유명 여자 아이돌이라는 이유인지 가해자 먼저 태워서 병원에 가려고 피해자들에게 기다리자고 했다면서 응급실에 왔더니 구급대원들은 사진이라도 찍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히히덕거렸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일각에선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출동했다는 견인기사 B씨는 YTN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사고가 났을 때부터 현장에 가 있었다. 태연은 매니저에게 전화하고 있었으며 보험사 접수 후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은 오자마자 사고 피해자들을 확인했다면서 태연 또한 사고 직후 벌벌 떨면서 현장에 있었고 피해 차량 차주들을 비롯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도착한 태연의 매니저가 사건 현장을 정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특히 B씨는 연예인 특혜 논란에 대해 태연은 사고 직후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걱정하기만 했다. 구급차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며 당시 피해 차량 승객은 여성 2명이었다. 소셜미디어에 글이 그분이 것으로 보인다. 그분들은 가해자 차량 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이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급대원들은 모든 사고가 정리된 후 그제서야 연예인이었음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이번 사고에 대해 태연이 공인인 것은 마지나 일방적으로